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오늘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걸음 운동을 했는데요. 아, 발바닥을 봤더니 물집이 났어요. 물집이 양 발바닥에 두세 개씩 났는데 그걸 터트렸더니 상당히 쓰라립니다. 그래도 그 정도 한 덕에 뱃살이 조금 저어, 아주 조금 저어간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하고 나면 몸 여기저기서 쑤십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쉬어졌다가 해야지. 지금까지 경험상 제가 2주 정도 하고 안 쉬면은 나중에 더큰그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하면 좀 쉬어줘야 됩니다. 아니,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증상이 오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살 빠지는 거 좋아한다고 2주 정도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가면 아마 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사계국어는 세 종류인데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네, 비둘기를 구라고 하는데 비둘기를 왜 구라고 했을까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울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비둘기를 구라고 합니다. 구. 비둘기 구. 그리고 세 조자에 왼쪽에다가 힘역자를 썼는데 그게 아홉 구자인지 심역자인지 아마 아홉 구자를 썼겠죠. 예, 그래서 그 비둘기 구자를 보게 되면 모이다, 모음. 참 재밌죠? 이 collect. collect도 이 카톨릭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비둘기 구자에도 모이다, 모음이 있네요. 편안하게 하다, 편안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둘기 구자를 찾아보면 염주 비둘기추라고 있습니다. 비둘기 종류인데 매추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매추라기. 비슷하게 생겼죠. 뭐 크기가 좀 작고. 그냥 버섯 이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1번어. 1번어로는 비둘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핫도입니다. 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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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일본에서 사람의 심장을 나타내는 heart를 하또라고 있는데 좀 장음입니다. 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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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또가 heart고 하또, 하또 빨리하면 비둘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동음이면은 부두, 선창이 됩니다. 그 일본 드라마 보면은 부두나 선창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 비둘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중국어는 鸽子입니다. 鸽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비둘기 구자를 써서 치유. 저맨 처음에 치우천왕 할때 치우인 줄 알았는데 치우와 치유의 중간 정도 발음되는 것 같습니다. 치유. 모으다의 뜻이 있고 나중에 확실한 발음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문어로서는 끄어가 있습니다. 끄어 비둘기 끄어. 그 반야바라밀다신경 일본어 편에 보면은 공을 끄라고 그러죠. 끄. 근데 중국에서는 끄어 그래서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조금 다르죠. 자, 그다음 영어는 dove. 우리가 만약에 그 dove 있죠? a dove와 a pigeon 두 개가 있는데 a dove 하면 비둘기입니다. 역시 그 상징으로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말하는 게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둘기도 하나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다음 유순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구어로 dive. 다이빙 할때 그거의 과거형으로 잠수했다, 뭐 잠수부, 하강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피전, 피전, 비둘기, 좀큰 비둘기, 매력적인 젊은 아가씨, 매력적인 젊은 여자 또는 매력적인 젊은 아가씨, 속으로는 잘 속는 사람, 걸, 봉, 숙맥, 멍청이. 근데 참 이상하게 재밌네요. 두 번째 어퍼스 피즌, 영국 뭐 속으로서 사람의 어떤 책임이라는 건 버그에도 있죠. 버그, 사슴을 나타내는 버그 책임. 특별한 관심사나 본무 또는 통신을 전서 비둘기로 날려 보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피즌. 피즌하면 속으로 피즌 잉글리시. 피즌 잉글리시라고 해서 피즌은 일, 볼일입니다. 그리고 혼성어 또는 혼합어. 그래서 이 혼성어는 문법 회화 따위를 간소화한 파괴 언어. 어려운 거, 복잡하고 어려운 거다 빼고 간소화한 파괴 언어죠. 자곤이라고 그러죠. 자곤. 자곤. 자곤이 뭐냐면 특수한 직업이나 집단의 사람이 쓰는 특수용어, 전문어, 변말, 결말, 은어. 그래서 저널리스트 자곤 또는 메디컬 자곤 하면 언론이나 의학계의 용어.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 자곤. 뜻을 알수 없는 말, 허튼 소리. 톡 자곤. 이거는 톡 자곤에서 일반 사람이 쓰는 거고, 조잡한 호남어 사투리, 새의 지저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이 시블렛하고 조금 구분이 돼요. 시블렛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특수한 발음, 말씨, 행동, 복장, 암호 말, 시험 해보는 말. 근데 이런 종류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펀도 있고, 로어, 노래도 있고, 랭고도 있고, 기브리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쓰는 것 같습니다. 펀도 있고, 노래도 있고, 지브리시도 있고, 자건도 있고, 시벌레스도 있고, 이런저런 거의 다 합쳐지죠. 사회에서 쓰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발음 한번 들어보시고, 비둘기 구. 비둘기 구. 염주 비둘기 추. 염주 비둘기 추. 1번호를 들어봅시다. 하또, 하또, 빨리 발음하죠. 근데 하트는 어떻게 발음할까? 아, 또 길게 발음하죠. 중국어. 鸽子. 또 하나. 영어 네. 자, 그러면 오늘 동음이요. 동음이요인데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동음이요는 철자도 다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철자도 다르고 발음도 달라요. 근데 발음이 얼추 들었을 때 비슷하게 들리니까 발음교도 물론 다르지만 얼추 들었을 때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음 이어 철자도 다른데 동음 이어로 소개시키면 많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body 있죠? body라고 하기도 하고 body라고도 하고 body라고 그러죠? body와의 body body의 body body는 또
그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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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우리가 말하는 그 보리, 무등정각 보리. 그 부처 있지, 정각. 이거의 발음하고 똑같아서 보디는 불교를 나타내는 말로서 많이 쓰죠. 근데 이 보디 말고 보디 말고 영어 단어 중에 보디가 있습니다. 보디, 보디, BAWDY. 왜설한 음탕한 사람의 말 장소가 왜설한 음탕한 또는 음담 패설, 왜설 문서, 왜설 행위. 에 있어서 그런 뜻이 있고, 이 보디는 몸, 몸을 말하고, 뭐, 교회의 본당, 교회가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 뭐, 앞에 뒤다 자르고, 아니, 교회의 본당을 또 보디라고 합니다. 꼭 교회의 본당뿐만 아니라, 이, 무슨, 어떤 종류에 있어서, 이, 핵심이 되는, 몸에 해당되는, 이건 다 보디라고 하죠. 아, 구어로서는 사람, 속으로서는 섹시한 여자, 글래머. 그다음 뭐 쪼끼, 쪼끼 있죠, 쪼끼. 그 머그의 쪼끼하고는 다르죠. 이름은 똑같은데 도움이 이어져 이런 게 말이에요. 그다음에 구어로 누구나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그다음에 동사로서는 구체화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음이요. 원래 동음이요 하면은 can. 예를 들어서 can, can을 예를 들어 봅시다. can. 철자도 같고 발음도 같습니다. 근데 뜻이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 있고 뭐세 번째 뜻. 원래는 뭐 이게 동음이어가 돼요. 철자도 같고 발음도 같고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철자는 다른데 음이 비슷한 거뭐 융통성을 가지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 법을 해보죠. 법, 우리가 알고 있는 BUP, 법, 법, 법. 미국 속어나 비격식으로 친한 말로 자네 젊은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볼때야너 또는 너희들 또는 부르는 말로 뭐형 동생 소년 어린이, 형을 뭐 형이나 동생 뭐 그렇게 부르고, 또 법사면 여자의 유방, 원래는 붑수죠, 붑수. 이때는 붑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UP하고 법과 같은 게 VUP, 법, 법 입니다. 속어로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야 하고 뻑 하면 또 중요하지 않는 사람 뜻이 있으니까요. 법, 법. 자, 그리고 우리가 아마 즐겨 먹는 쿠키입니다. 쿠키, 쿠키도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비슷하죠. 쿠키, 쿠키. 뭐 과자빵 해서 번, 번이죠. 번, 번, 분 또는 번 해서 이 롤빵 비슷한 게 있습니다. 또는 쿠키, 쿠키인데 비스켓 종류? 뭐 그런 게 있고, 미국 속으로 사람이나 남자, 빈틈없는 녀석, 뭐 아편, 상용자, 매력 있는 아가씨. 매력 있는 아가씨가 꽤 많이 있네요. 그다음 매력 있는 아가씨나 부인, 또는 비어로서 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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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genitalia라고 하죠. 그다음 영국 공군 속으로서 폭탄, 폭탄을 말하고 쿠키즈하고 복수를 쓰면 속으로 위 속에 있는 것. 뭐밥 대신 쿠키를 많이 먹었나 보죠. 그래서 위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남자 또는 호모. 야구에서는 단타, 번트 같은 거는 아니면 짧게 치는 걸 말하죠. 자, 이에 반해서 KOOKY. 쿠키, 이것도 쿠키입니다. 발음이 쿠키. 속으로 미국 속어서 괴짜, 바보, 미치광이 뭐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장이 첨단적인 이런 거는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죠. 첨단적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면은 딱 보기에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데 바보 역할을 하는 역할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커피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펠링은 다른데 어떻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커피, 커피, 커피.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그리고 또 하나는 CUPPY.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커피. 컵 같은, 컵처럼 생긴 또는 작은 구멍이 많은, 작은 구멍이 뽕뽕뽕 많은.
자, 그 다음에 범이 있습니다. 범, 범, 범. 범 많이 들어봤죠? 범. 미국어로 게름뱅이, 남봉꾼, 망나니 또는 똥꼬, 궁둥이, 빵댕이. 속으로 쓴 싸구려 매춘부, 남봉뭐 잡종, 시시한 것. 다음 무슨 무슨 광. 그 다음에 뭐 남을 등쳐먹는 때, 등치다. 또는 뭐 차로 계속 가다. 차로 계속 가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안 좋은 말로 해서 차에 같이 막 탔어. 차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차로 계속 가세요. 계속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군사 속으로 복사기로 복제한 서류, 폐기 처분하기 위해 비밀 서류에 넣는 것들. 자, 그 다음에 BUM이 있고 VUM이 있습니다. VUM. 아까 법 그런 것처럼 범입니다. VUM. 방언으로서 맹세하다, 서약하다, 바오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바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커피. 다 먹는 거하고 관련된 게 많네요. 쿠키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다음에 치즈.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 치즈. 자, 치즈 첫 번째 뜻을 보게 되면 치즈. 속으로서 거짓말, 돈, 시시한 것. 시시한 것은 위에 말한 뜻하고 같은 게 있죠. 범과 같은 게 있고 뭐. 그래서 이 시시한 것이나 시시한 일 또는 비어로 국부이 때 때를 막때 밀어가지고 때를 막 만지면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또 욕이 되겠죠. 아, 때를 막 밀어가지고. 다음 속으로서는 그만두다, quit, 집어치우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이 치즈가 또 이제 동음이어가 되는 거죠. 이 자체 내에서. 치즈란 단어 하나에 세 가지의 어떤 다른 뜻을 갖고 있으니까 세 번째 속으로 the cheese 하면 바로 그것 안성맞춤인 것 중요한 인물 유력자 자 안성맞춤이다 뭐가 딱 우리가 그 선전 같은 거 보면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서 말을 하죠 거기에 관련된 단어 중에 또 안성맞춤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CHIZ에서 치즈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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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되겠죠. 영국서로서 속이다. 사기 속임수, 야바이. 치즈를 먹으면서 막 상대방 또 이런 뜻이 되겠죠. 속어, 푹시다. 푹시다. 다음에 이제 감탄사로서는 유아어로 싫어. 치사해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이런 거 한번 써먹을 만하다. 싫어, 치사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싫어, 싫어. 한국말로 싫어가 있는데 영어에 싫어가 있습니다. 싫어, 싫어, 싫어. 싫어는 요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요거. 재밌죠? 자, 그다음에 COM이 come, come 있습니다. come, come은 오다 가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속으로서는 또이 오르가즘에 이르다 정액이라는 뜻이 있고 이거와 같은 그 뜻을 발음으로 CUM이 있습니다. 이것도 come 그런데 첫 번째 뜻은 정액, 두 번째는 뭇뭇이 붙은 including 또는 뭇뭇 겸. 정액은 비어로 세문이라고 하고 이두 번째 겸. A bedroom come study 하면은 침실 겸 서재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뭐뭐 할 겸, 겸, 겸사, 겸사. 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뭐 대학생 속으로서 대학생의 학생 평균치. 학업 평균치. 학업 평균치는 뭐예요? 학업 평균치. 성적표에 잘 나와 있죠. 성적표에 보면은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몇 점, 몇 점, 몇 점에서 토틀 몇점몇 나오죠. 열심히 일하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오늘 소개시켜줄 그 사전 단어 물론 이제 사전 단어가 동의어를 소개시켜줬는데 오늘은 그 어힘사라고
힌두교나 불교에서 불살생 또는 비폭력주의라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히임사를 잘 보면 비폭력주의에 보면 어떤 폭력이 들어가죠. 폭력, 힘을 쓰는. 근데 여기에도 보면 힘이라고 나옵니다. 힘. 우리나라의 그 힘. 힘을 쓰다와 힘은 거의 발음도 같고 의미도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힘사의 그 어는 아니다, 반대의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힘 그러면 힘을 반대하는 뭐싸 주의나 뭐 그런 거겠죠. 어힘사 하면 비폭력주의입니다. 불살생. 재미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저쪽 중앙 그산 그쪽에서 뭐 이렇게 왔다는 설도 있고 저쪽 위에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 흥미가 갑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비폭력주의입니다. 폭력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힘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단어 중에서 또 성에 관련된 건데 컨티저, 컥티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티저를 알아보죠. 티저. 말 되네요. 티는 저. 티저. TEASER. 뜻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요하게 괴롭히는 또는 희롱하는 사람 것. 집요하게 아주 그냥 쥐도새도 모르고 인디비디어스일까요? 인시디어스일까요? 오늘 잘 모르고 그다음 남자를 성적으로 애타게 또는 안달나게 하는 여자. 아주 그냥 여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 미모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남자를 막 홀리는 거야. 남자를 성적으로 애타게 또는 안달나게 하는 여자. 아, 그냥. 그 다음에 구어로서는 어려운 질문, 뭐 어려운 것, 뭐 난문, 골칫거리 이런 게 있습니다. 티저. 아, 나 어떤 걸딱 상황 봤을 때 That's 티저 하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미국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그러니까 뭐 보너스나 경품 따위를 내건 티저 광고. 자, 그 다음 양털의 빗질 기구. 양털의 빗질 기구, 보풀 세우는 기구. 권투 속으로서 만만찮은 상태. 다음 그 연극에서 무대 상부에 드리운 좁고 긴 막. 이런 식으로 티저가 있습니다. 티저. 그래서 컨트 티저 하면 컨 티저. 컨티 CUNTTD에서 컨 티저 하면 여자를 흥분시키면서 성견을 하지 않는 사내. 여자를 막 아래과 다르게 여자를 무지하게 흥분시키고 성견을 하지 않아. 그런 사내를 컨 티저라고 그러고 반대로 컥 티저가 있습니다. 컥 티저. 컥 티저. 컥 티저. 비어로서 노골적으로 유혹하면서 몸을 허락하지 않는 여자. 위에 거하고 반대가 되죠. 첫 번째 위에 거는 컨 티저, 아래 거는 컥 티저. 단어에서 다 나오죠. 컨, 컥. 반대로 그다음 드라이 퍽 있습니다. 드라이 퍽. 미국 비어로 음경의 삽입 없는 성행위 또는 사정하지 않는 성 성교 뭐 해서 옷을 입은 채로 하는 뭐 성교 동작 모의 성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내보죠. 네,